엄청 마음에 들죠. 저는 PSG의 미드 탱크 박단원이라고 합니다. 저희가 오늘 대회하기 전에 0승 3패여서 좀 걱정이 많았는데, 그래도 저희가 마지막엔 저희가 경기력을 좀 어느 정도는 보여줄 수 있던 경기였던 것 같아서, 그래도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. 네, 저희가 스크림을 진짜 몇판못 해보고 대회를 했었는데, 그것도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. 일단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호흡이나 저희 미드 정글이 바뀜으로 인해서 약간 이제 승리의 패턴도 좀 스타일도 바뀌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호흡이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, 그리고 이 대회가 좀큰 무대이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팀원들이 전체적으로 좀 긴장을 해서 실력이 좀 많이 안 나왔다고 생각해요. 솔직히 제가 롤드컵에서 솔로 킬을 딸 줄은 몰랐는데, 약간 쇼메이커 선수의 실수도 있고 약간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엄청 마음에 들죠. 일단 저희가 게임 이기기 제일 쉽다고 생각한 게 미드 정글 주도권을 잡고 미드 시야를 잡고 이제 서로 호흡을 맞추면서 게임을 풀어 나가는 방식인데, 그 부분에 대해서 신드라가 약간 타겟팅도 좋고 2대2 싸움에서도 엄청 좋은 것 같아서 계속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약간 저희가 뭔가 미드 정글이 약간 좀 유리했던 것 같긴 한데,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야 부분이나 약간 게임 굴리는 면에서 좀 빠르지 못했어가지고 약간 끌리다 보면은 약간 위험할 수 있겠다 하면서 좀 최대한 저희 속도를 냈던 것 같아요. 솔직히 저희가 진동이 엄청 강팀이어서 이렇게 이기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기고 정말 처음 1승인 것도 그렇지만 진짜 엄청 행복했어요. 솔직히 제가 처음 생각했을 땐 저희가 좀 조가 엄청 세다고 생각해서 약간 솔직히 약간 아 진짜 다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는데,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정도는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저희 환경이 좀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. 저희가 플레이인 만약에 계속 같이 했더라면 호흡도 좀더 좋았을 거고, 스크림도 계속 같이 했으면 호흡도 더 좋았을 거고, 약간 그런 좀 이번에 좀 환경이 좀안 좋았던 게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. 우선 저희가 경기력이 좀 많이 안 좋았었는데도 계속 응원해 주셨던 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. 솔직히 제가 좀 그래도 프로를 좀 어느 정도 오래 했다고 생각해서 긴장을 솔직히 안할줄 알았는데, 약간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보고 계시고, 그리고 이제 좀 세계적인 선수들과 하다 보니까 저도 좀 긴장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이제는 아마 이제 대회가 끝나서 좀 쉬면서 이제 기량 유지를 계속 할것 같아요. 저희 PSG 탈론을 응원해 주신 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, 그리고 제가 낮은 때부터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, 정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.